꿈방아, 꿈방아, 안녕하세요.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일본어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방송을 첫 시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승민아 선생 잘 지내셨나요? 예, 그동안 바쁘셨죠? 또 강의도 다니시고, 또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를 복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오하요는 그냥 보통 말, 그리고 높임말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따라해주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네, 무슨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한번 더 해주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인사. 콘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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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인사는 높임말이 없나요? 아, 그렇군요. 없습니다. 콘니치와. 네. 콘니치와가 오늘은라는 뜻이에요. 아, 오늘은. 콘니치가 큰 일이라고 써가지고서요. 그래서 오늘은 잘 있었나요? 오늘은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녁 인사는? 콘방와. 곰방와. 콘방와. 곰방와. 콘방와. 곰방와. 우리나라 말은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점심에도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녁에도 안녕하세요인데 일본 말은 이렇게 영어처럼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콤방와도 네. 오늘은 밤은 네. 어때요? 네, 라는 오늘 밤은 뜻입니다. 어때요? 콤바니 오늘은 밤이라는 오늘 밤은 뜻입니다. 어때요? 이런 네. 뜻이군요. 자,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인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그 다음에 점심 인사. 콘니치와. 콘니치와. 저녁 인사. 콘방와. 네.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오늘 요거, 진도 나가야 되죠. 스님하생. 요거는 어떤 뜻 쓰나요? 네, 일본에 가시면 제일 먼저 많이 듣는 말이 이 스미마셍이라고 하네요. 네. 미리. 자, 네, 보통 스미마셍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뜻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스미마셍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스미마셍이 뭐냐면요, 실례합니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실례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excuse me가 되겠죠. excuse 그래서 me. 가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부를 때 스미마셍 하고서 여기요라는 뜻으로 부를 때이 스미마셍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할 때도 스미마셍 하고 사람을 부르시면 돼요. 여보세요가 모시모시니까 여보세요 모시모시 하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실례군요, 그거. 네, 그래서 스미마셍 하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부탁해야 되니까 미안한 마음을 그것도 표현하는군요. 있죠. 실례합니다. 그리고 물론 죄송합니다라는 뜻으로 스미마셍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뭔가 음식을 갖다 줬을 때 물론 고맙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해도 되지만 고마워요 대단히 고마워요라는 뜻으로 스미마셍 하고 고마운 점 미안한 점도 고마워라 그런 뜻이 있어서 스미마셍이 고마워요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 정중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세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있죠. 신세 지고 있습니다. 신세를 진다. 이렇게. 스미마셍도 있지만, 신세 되고 지고 있지만, 스미마셍으로 다 커버가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스미마셍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할 때도 있고, 또 물건을 주문할 때, 또, 그러니까 실례합니다가 실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네네, 그렇죠. 네, 호의를 받았을 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는 표현. 신세를 졌으니까. 네. 이마생 그런 그렇죠.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합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게 사람을 부를 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탈 때, 사람들이 먼저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탈 때, 아, 스미마셍 하고서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많이 타고 오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스미마셍이 많이 들리는 거죠. 네. 그러면 스미마셍 표현을 뭐 거의 모든 데 다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부를 때도 스미마셍 그렇게 되나요? 스미마셍. 김민호 강사님, 스미마셍. 네, 스미마셍. 네. 일본에서는 사람 앞에는 지나가지 말라. 아, 예,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를 지나가야 될 때는, 네, 죄송합니다. 라는 뜻으로, 실례합니다. 라는 뜻으로, 스미마셍. 되도록이면 사람이 뒤에. 뒤로 지나가야 돼요. 네, 그렇게 지나가라. 뒤로 지나가야 되겠군요. 뜻이 맞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표현은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 있죠? 네, 이거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리가또가 이제 반말체. 아리가또. 네. 그리고 아까 또 오하요 고자이마스 할 때 고자이마스가 붙었을 때 존댓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아리가또에다가 고자이마스 붙이시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아리가또는 고마워요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배운 표현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 쓴다고 그랬죠? 정말 미안할 때 그리고 부탁할 때 그리고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스미마셍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표현 아리가또 보통 말 말로 아리가또 우리가 높임말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예, 선생님 한 번만 반복해 주세요. 네. 스미마셍부터 해 주세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사람 부를 때는 스미마셍. 스미마셍. 네, 스미마셍. 되게 이렇게 부를 때는 스미마셍 이 발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요. 스미마셍 사람을 부를 때. 근데 이제 죄송하다 할 때는 미 발음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스미마셍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부를 때도 인토네이션 좀 올라가나요? 네. 그러니까 스미마셍보다 자연스럽게 스미마셍 올라가는 이렇게 되겠죠. 스미마셍. 네, 약간 네. 알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TV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